아이 그만해. 방이잖아. 이거는 옷방이 아니잖아. 이건 지금. 와 뭐야? 아기가 이제 4살이니까 아. 여기를 아기 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 그렇지. 부모님 손 닿는 데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죠. 아 근데 여기도 지금 어머 저기 또 있어 공간이. 지금 세 보면 세탁실이랑 보조 주방 포함해서 발코니가 총 4개가 있어요. 와 네. 진짜 이 집은 미친 집이야 진짜로. 근데 저희가 이제 집의 절반 본 거예요. 절반이 더 남아 있어요.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. 절반이 남아 있어요. 다리가 너무 아픈데요. 지금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. 근데 저기 저렇게 넓으면은 난방비랑 냉방비 누가 죽는 집인 거야.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걸 공격하네 이제. 자 그리고 또 공간이 있습니다. 이제 화장실. 아 좋다. 들어가면 욕실. 아유 충분하네 충분해. 네. 여기 뭔데 이렇게 크게 가려놨어요. 이거 뭐야? 일단 방이 이 집이 5개니까 앞으로 3개를 더 봐야 되거든요.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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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절해요. 보면 기절해요, 진짜. 귀신이나 보다, 귀신. 짜잔. 짜자자자. 빨리 좀 해요, 빨리 좀. 아직 약간 앙금이 약간 남아있어요. 이걸로 진입을 한번 해볼까요? 오호. 이 방에서 지금 이 편백룸이 있어요. 오 마이 갓. 근데 이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향을 맡아봐요. 야. 지금 상진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편분이 여기서 앉아서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책도 보고. 아빠의 힐링 공간이구나. 어 장도민 씨 갖고 싶어요? 아유 너무 갖고 싶네. 시원한 거 마시면서 부채질도 하고. 너무 슬픈 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네.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해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짠하고 여기서 즐겨. 아 좋다. 이 방이 최고인데. 야, 이 편백나무 향. 와. 아니 여기도 너무 좋네. 여기는 향이 너무 좋아요. 여기 좋다. 향이 좋더라고요. 네. 이 집을 보고서 지금 제가 약간 주체를 좋아가지고 내 집이 아닌 거에 화도 나고 지금 상진 씨도 약간 부러움에 몸서리를 치고 있어.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. 나 여기 있고 싶어. 너무 부러워. 나도 너무 부러운데 지금. 이 공간이 정말 부럽더라고. 방이 다 넓어. 근데 방이 또 있어요? 또 있어. 건너편에 있죠. 근데 공부방 너무 좋다. 야 이거 공부방 너무 좋다 진짜. 아이들 셋이 모여서 공부해도 충분히 그러니까. 넉넉한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누구 자고 있는 거 아니죠? 너무 놀라서. 어 뭐야? 사람 있나 봐. 가끔 집 보러 가면 저렇게 주무시는 분 계세요. 진짜 바로 가면 있죠. 죄송 실례 좀 할게요. 아니죠 아니죠. 네. 아니죠. 어우 깜짝이야. 어우 깜짝이야. 야, 너무 놀라가지고 네. 아까 옆으로 누워 있으면 저 정도 되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자, 나머지 방 하나입니다. 와, 있어. 와 뭐야? 홈짐. 바닥 보세요. 아, 이게 운동하려고 아예 매트를 하셨구나. 그치, 우리 헬스장 바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. 벽 거울이었어. 전면 거울. 우리 가족들이 이사 오면은 우리 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집 넓은 사람들의 사치, 저 게임기나 두는 거. 맞아요.